안녕하세요. RSJ입니다. 저는 지금 무려 네 번째 찍고 있어요.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새벽도 아니고 그리고 제 방이 아닌 거실에서 찍기 때문에 이제 주변 이웃들 소음 혹은 도로 잣소리들이 들릴 수 완벽히 조용한 공간에서 있는다기보다는 같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오늘 영상은 제목에서 이미 나왔다시피 In My Bag이라는 What's in My Bag이라는 영상인데요. 제가 찍어보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숨소리가 자꾸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살짝 들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다소 어색하게 보이겠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리보일, 말 그대로 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로시한 틴트. 스킨푸드에서 샀고요. 채도가 굉장히 높은. 발랐을 때는 오렌지빛이 많이 도는데 착색되고 나면 핑크빛으로 물들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파우치 같은 경우는 화장품밖에 없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갸우뚱하실 텐데, 잘 들어주세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탱글 티저라고 한 손에 딱 들어오는 빛이에요. 빛. 그래서 이렇게 덮개랑 이런 식으로 빛이랑 분리가 되는데 보면 이게 엉킨 머리카락을 빗어주기만 하면 부드럽게 잘 빗겨져요. 대신에 그 쿠션 브러쉬처럼 두피까지 시원하고 편안하게 빗어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말 그대로 머리카락을 위한 그런 제품이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를 묶고 있으면 그 목이랑 등 쪽에 닿는 제일 안쪽 머리카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많이 엉키잖아요. 빗질이 된답니다. 앵구 넘어가. 이게 제가 영국 여행 갔을 때 샀던 건데 그때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속상하게. 그 다음은 아이프라이머입니다. 아이프라이머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프라이머는 아이섀도우라는 눈두덩이에 색깔을 입히기 전에 요거를 바르고 발라주면 훨씬 더 색이 예쁘게 잘 보이고요. 발색이 잘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유지력이 길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 쌍꺼풀이 짙은 속쌍꺼풀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얇은 쌍꺼풀이라고 하기에는 또 말려 들어가 있어서 항상 눈화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크리즈 현상이라고 좀 쌍꺼풀 주름 사이로 섀도우들이 시간이 지나면 뭉쳐 있다든지 번짐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아이프라이머가 필수랍니다. 근데 가끔씩 까먹을 때가 잠깐 냉장고 소리 때문에 멈췄다가 그 다음은요,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일본 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세잔느, 발색이 잘, 아니 색깔이 잘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진짜 정직한 코랄 빛이 블러셔예요. 블러셔가 안 어울리는 편인데, 이거는 되게 맑게 올라가서 부담스럽지 않게 바를 수 있겠더라고요. 괜히 일본이 치크 쪽이 강세가 키스미 마스카라. 이야, 설명 생략. 스킨푸드 크림 치크입니다. 이 중에서 이 가운데 컬러랑 이 왼쪽 거 가장 많이 써요. 올리브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롭슨가? 왓슨슨가? 어디서 구매 5만원 이상? 7만원 이상인가? 구매했더니 키트를 주시더라고요. 바디 스크럽이랑 샴푸랑 그런 것들과 함께 있었던 건데 너무 좋아요. 딸기향이 좀 인위적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냥 뭐 사은품이니까 기대 안 하고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다 쓰면 본품 새로 구매해보려고요. Around me in rich lip essence 라고 써있네요. 귀엽죠? 패키지도 제 스타일. 그리고 베네피트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이사베님이라고 뷰티 유튜버 분이 계세요. 깜짝 놀랐던 게 역시 좋은 제품은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 제품 중에 겹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제 안목에 감탄을 하고 그런데 왜 구매 같은 걸 쓰고 있는데 왜 나는 저렇게 못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하이브로우 요거는 눈
아래 점막 부분을 시원하게 보이게 할때 쓴다든지, 아니면 인중이나 코끝에 살짝만 하이라이터 효과를 줄때 쓰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게 왜 우리나라는 눈썹 쉐입을 약간 자연스럽게 하는 편이잖아요. 굳이 좀 이야기를 해보면. 흔히 말하는 교포 메이크업 같은 약간 개성을 살린 메이크업을 할때 보면 눈썹 주위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느낌? 눈썹 털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지저분한 눈썹 털 자국이라든지 혹은 경계가 애매한 부분을 깔끔하게 되게 밝은 흰색은 아니고 핑크빛이 돌아요.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들었었거든요. 나스를 어떻게 하냐고 막 자꾸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쵸? 허니 컬러입니다. 연어빛이 도는 색깔이고요. 색감 호수 자체는 어두운 편이어가지고 주로 다크서클이나 그림자 지는 부분에 사용하려고 샀어요. 이거랑 같이 바닐라, 밝은 색이죠. 얇은, 옅은 주근깨나 볼에 제가 피부가 많이 얇아서요. 홍조는 아닌데 약간 붉은, 뭐라고 설명하면 좋지? 기가 좀 있어서 제가 막 그렇다고 완전히 옐로우 뭐 컬러 베이스를 쓸 정도의 그런 붉은 끼는 아니어서 적당하게 두개 활용해서 잘 쓰고 있답니다. 가격이 조금 있기는 한데 가격값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이브로우. 제가 염색모여서 되게 밝아요. 지금 채도를 엄청 낮춰서 그러는데 탈색 없이 낼수 있는 이렇게 레벨에서 한두 단계 아래 정도. 그래서 눈썹을 항상 밝혀주지 않으면 정말 촌스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에서 이번에 고고 틴트라고 새로운 틴트 신제품이 또 나온다고 하던데 그 소식을 듣고 괜히 구석에 고이 모셔뒀던 롤리 틴트를 꺼내서 써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건 약간 피부가 하얗고 좀톤 자체가 약간 차갑고 회색기가 잘 어울리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다음에는 이건 그냥 립스틱. 마지막으로 진짜 오래오래 쓰고 있는 케이트 젤 펜슬 아이라이너. 엄청 얇죠? 이게 브라운 컬러로 쓰고 있는데
색깔도 색깔에 얇아서 섬세하게 그려지기도 하고요. 저는 차라리 번지는 것보다 굳이 선택을 하라면 날아가는 종로? 이렇게 옅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정을 생각했을 때. 그런 면에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지금 한 6개째? 5개째 쓰는 것 같아요. 파우치 구경은 끝이 났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다이어리라기보다는요 스케줄러에 가깝죠. 별로 써진 내용도 없었고 볼까요? 지금 딱 봐도 텅텅 비어있는 게 보이죠? 보이시나요?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오피스 퀘스천이었나? 오피스 퀘스트였나라는 게임이 있어요. 사무실에서 주인공이 방탈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단서를 찾아서 퍼즐을 풀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건데 그거 하면서 했었거든요. 재밌던데, 스테이지가 아직 1스테이지. 1단계? 2단계까지밖에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혹시 그런 식으로 무서운 스타일이 아니라 귀엽게 머시나리움이나 사모로스트 같이 귀여운 퍼즐 느낌의 게임을 아시는 게 있다면 추천 부탁해요. 요즘 게임하고 싶어서. 늘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고 한번 출근길에 장난으로 다이소에 필요한 걸 사러 갔다가 이게 눈에 띄어서 산 거예요. 진짜 마이크 같이 생겼죠? 막 아래도 이렇고. 근데 이게 다 플라스틱이에요. 텅텅 비어있는 플라스틱이고 디테일하게 온오프도 이렇게 있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장난치려고 가져가서 사람들이랑 노래도 막 부르고 제가 약간 이런 게좀 있어요. 장난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뭔가 재밌게 생겼는데 그게 또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 이게 1,000원인가 2,000원인가 그랬었는데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 꼭 그거를 사야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귀엽죠. 나중에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영상 나올 때 마이크는 따로 이제 앞쪽에 고정을 시켜두고 혹은 콘덴서 마이크 이렇게 이어폰 스타일 혹은 핀 스타일, 핀 마이크 쓰면 그때 이제 연출처럼 연출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귀여워.
쓰고 있는 클리니크 쿠션입니다. 이건 뭐 그냥 딱히 자극적이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기왕 샀으니까 쓰고 있는 그런 뭔 줄 아시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샀는데 그렇다고 막 안 좋은 건 또 아니더라고요. 피부가 되게 건조하고 민감한데 특별히 트러블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거 보니 성분을 보고 사기는 했지만 빨리 다 썼으면 합니다. 그 다음은 알 없는 안경이에요. 제가 아침에 뭐 급하게 화장, 특히나 눈화장을 못하고 출근길에 올랐을 때 이거를 이렇게 쓰고 보이진 않겠지만 쓰고 출근을 합니다. 다행히 이렇게 액세서리용이어서 무겁지도 않고 엄청 가벼워요. 너무 귀여워서 오늘 라식을 했기 때문에 안경이 필요 없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거 있나? 이거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꾸준히 까지도 쓰고 있는 지갑이에요. 왜 이렇게 보이지? 보면 이게 원래는 이런 색감은 아니었는데 손때였다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모서리나 구석 부분 보면 조금 더 짙은 색처럼 보이죠. 이게 색깔 자체가 원래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독특해서 샀고 손때 같아도 그 나름대로 이쁠 것 같아서 샀는데 저는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튼튼하니까 이렇게 오래오래 쓰고 있어요. 지갑을 열어보면요 뭐가 있지? 네, 뭐 카드 있고 카드가 왜 이거밖에 없지? 보면은 제 사진이 이렇게 있고요. 야무지게 웃고 있죠. 옆에는 헌혈증이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이아TV에서 주신 명함인데 보여드렸나? 아니죠? 실명이랑 연락처가 나와있어서 가릴게요. 이렇게 그냥 깔끔하죠? 뒤에는 이제 다이아TV라고 되어있고 아직까지 한 번도 이 명함을 지인들 말고는 어떤 비즈니스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관련해서 제가 RSJ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드러낸 적이 없어서 정말 많이 쌓여있답니다. 현금이 만 원밖에 없고요. 내가 귀찮아서 현금을 안 들고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해화역에 처음 가서 봤던 연극입니다. 해화역 맞나? 대학로. 제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본가에서 지낼 때는 대학로라고 하면 어떤 대학 식당가가 즐비해 있는 그런 곳을 대학로라고 해서 뭐 대학로에서 만나?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디? 어디 대학로? 이렇게 물어봤어야 하는데 여기 남자친구 말에 의하면 여기서는 대학로 하면 이렇게 해화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소통이 안 돼서 대학로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어디 대학로? 그 남자친구는 응? 대학로라고 하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다 정말 그러나요? 저한테 장난치려고 그러는 건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대학로 하면 다들 혜화역에서 만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 연극은 공무원이지만 마법소녀도 하고 싶어 유쾌한 작품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소극장에서 연극을 봤는데 기회가 된다면 또 보고 싶어요. 진짜 그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는 것과는 다르게 바로 앞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가 있고 그 동작 하나하나랑 내가 원하는 어떤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점? 그런 게 너무 자유로운 느낌에 좋더라고요. 근데 그건 있었어요. 그왜 우리 흔히 TV나 다른 매체들에서 나오는 연극 배우들 톤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말을 할까?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걸까? 생각을 했었는데, 궁금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발성도 저렁저렁 하시고, 멋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별거 없는 제 가방 속 물건들이었고요. 별거 없죠. 사실 파운치, 가지 소개 빼먹었다. 하나는 제가 짜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무지 볼펜인데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인 거 아시죠? 이 볼펜이 어떻게 제 손에 왔느냐 함은 제가 산게 아니라요. 이 집을 거래했을 때 중개사분께서 거래를 하게 되면 볼펜을 주겠다. 한마디로 뇌물 같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너무 귀엽죠? 잘 쓰고 있어요. 볼펜 그 잉크 같은 이래. 당연히 볼펜 안에 있는 게 흡연자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비타 스틱이라고 해서요. 그 비타민 스틱이래요. 실제로 담배는 아니고요. 담배가 몸에 해로운 이유는 이제 타르 때문이고, 이제 니코틴이 중독성 물질이 있어서 끊기가 어려운 건데, 요거에 니코틴이 0.01인가? 0. 극소량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제 뭐 끊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차차 니코틴 양을 줄여서 이렇게 피우시던지 아니면 진짜로 그냥 사실 왜 샀냐면 팀원분들 중에 이제 흡연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한번 장난으로 이걸 사서 이제 저도 앞으로 흡연하러 가실 때 같이 따라가겠다 그래서 장난으로 샀는데요. 가격이 비쌌어요. 만 원인가 11,000원? 근데 한번 사면 300번에서 500번 정도 사용할 수 있대요. 피우면요, 뜨겁진 않아요. 이쪽 부분에 불이 들어오고요. 여기가 이제 흡입하는 곳.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자세 같은 거. 순살 되게 없는 걸 근데 솔직히 이건 담배가 아니니까 담배의 그 맛은 공감 못하겠고 여전히
비흡연자로서 담배 냄새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그 연기를 내쉬고 마시고 하는 그 재미는 확실히 있어요. 이건 공감하겠더라고요. 들이지 않고 입에 머금고 하니까 이상한 걸 배워서 우선 흡연에는 뭐 진짜로 폐로 들어가는 속담배라 그냥 이렇게 입으로만 하는 담배가 있는데 뭐 아무튼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굳이 궁금하시다면 비타스틱 이런 거 하나 사 보시고. 피우지 마세요. 끊으실 수 있다면 끊는 게 최고겠죠. 청포도 향이에요. 아마 이거 근데 담배 그 흡연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권장하는 그런 게될수 있어서 청소년분들한테는 판매가 불가. 제 인마이백 영상 소개는 끝이 났습니다. 진짜 별거 없죠. 주로 실용적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타이밍 좋게 끝나가니까 냉장고 소리가 다시 들리는데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또 모습이 보이는 동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영상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참 별거 없네요.